어떻게 보면 진짜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자꾸 재밌어. 재밌게 이겨야 되는데. 어제 진짜 슛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주인분께서 후멜스를 사주셨어요. 후멜스. 잘 틀어 막으라고 후멜스 사주셨는데 아데이비 왼발 슛. 자, 공개 훈련. 아데이비 공개 훈련입니다. 자. 오케이. 자, 이것도 해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빵 하면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한번 튕기고 이건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각도에서 들어갑니다. 샷. 지금 왼쪽에서만 쏴가지고 지금 무섭죠?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가마차기 할것 같죠? 니어 하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가마차기 아니 니어 하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하고 에어 하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거 잘안 들어가. 이 애가 가마 때리는 건 약간 약해. 대신에 가마차기를 안 하면 되지. 보세요. 가마차기를 안 하면 되지. 들어가죠. 저기서 가마차기를 할 생각은 편견입니다. 그냥 디슛을 하면 되는데 왜 가마차? 자, 이거 뒤에 봐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뒤에 봐도 들어가지. 꼬리 하다. 이거 코베일이 입금 받았나? 왜 코베일이 하나도 안 막지? 불안하게. 경우에서 끝나지 않으면 1무1패면? 아니야, 안 끝났어요. 이번 경기가 비기님이 지시면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어. 비기님이 이기지만 않은데. 그래서 오늘은 스케종이님을 응원해야 돼. 비기님 팬분들 그리고 비기님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상황이다 보니만큼 이해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스케종이님 편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케종이님 오셨다. 스케종이님 빨리 연습 빨리 열심히 하세요. 지금 저랑 여기 와서 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궁금한 게두 명이 그렇게 동점이 되는 거면은 연장을 켜서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세 명이 동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명이서 리그전을 펼쳐야 돼? 두 명이서는 재경기를 해도 아 이해돼. 근데 세 명이서 동점이 되는 건 가위바위보야? 와, 피파 잘해놓고 가위바위보? 좋네. 가위바위보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은 피파를 잘하지 않았어. 그 상황은 2무1패거든요, 다들? 한 번도 못 이긴 사람들이니까 피파를 잘한 사람이 아니야. 가위바위보로 해도 되겠다, 세 명이면. 최선을 다해주세요. 최선 다하는 걸로 안 돼. 이겨야 됩니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골키퍼가 비켓종이 두 경기가 다 사이드 오늘 더 공격 잘생겨 때문에 보이시네. 들어갔네요. 스맨, 캐맨, 쪽맨, 이맨. 스케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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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안 돼요. 진정해. 좀만 힘을 빼고. 기러기 왼발. 보아탱 오른발. 뭐야? 왜못 막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박주영. 이번에 너무 약했어요. 이번에 너무 약했어. 니어! 와! 스케종이!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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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연습 많이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방송에서 사전 인터뷰하는 건 사실 다 컨셉이에요. 아이, 사쿠라. 자, 내일 맘 편하게 두 분이 한판 하십시오. 저희 지금 난리 났어요. 저만 잘하면 돼서. 안 돼, 어제 스케종이님 어제 송솔님이랑 스크림 하시던데 송솔님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 사커러리처럼 해볼게요 하고 막 사커러리처럼 막 하고 계시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봤어? 아, 내 방송을 봤구나. 야, 로그아웃 하고 보기 있어? 진짜. 아무튼 또 즐겁게 게임하십시오. 저는 이제 할 만큼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빨리 다 올라가고 결승에서 봬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제 송소울 선수와 사커르 선수 경기죠. 여기서 무승부가 나면 네. 아니 근데 무승부가 되면은 어? 복잡해지는데요? 복잡해져 여기가 누가 이기면 끝나는데 네. 무승부가 됐을 때는 막 이제 좀 여기 연장 켜놓고 해야겠는데요? 연장 켜놓고 연장 켜놓고 해야 돼요. 경기들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또 체크를 내일 네. 해서 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어쨌든 송소울과 사커럴이 둘 중에 하나가 2등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진짜 연장 켜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경기를 더 보는 건 의미가 없으니 훈련 한 두세 번만 합시다. 그래도 원래 내 홈 경기장으로 왔으니 열심히 해봅시다. 오케이 이겼다. 나이스. 와 크로스 조졌고요. 크로스 지렸고요. 자 페리시치 오른발 슛 골이. 이거 줄 줄 몰랐는데. 오케이 기커는 기컨 비기님이 이무구나. 지면 그냥 나 1점 딸이구나. 받았다 이거. 그렇지. 크로스를 다 보고 주는 겁니다. 사실 보고 준다기보다는 레반이네 지동원이네 하고 주는 거지. 맞지? 그 방향에 주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다 보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빙어 빙어 나이스 빙어 빙어. 와 저번 경기 두 번째 경기 둘러보니까 벨링엄이 한 7개인가 막았더라. 차단한 건 다 벨링엄이던데.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저거. 솔직히 주인분이랑 벨링엄 뒷담 깠거든요. 벨링엄이 약간 멍청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했는데 와 어제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동원 나이스. 저 상황 말하시는 거 보고 싶은데 눈 떴죠? 아 키커 냈다. 오 키커 냈는데 다행이다. 너무 나가셨어. 오 휴 그래 윙백 축구야. 그리고 아데이엠이 거짓말같이 읽고 일도 나이스. 미쳤다. 아데이엠이 오른발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좀 이상한 길을 타고 있어서. 와 미친 지동원 미친놈이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뒤로 했다가 앞으로 했다가 앞으로 뺐다가 크레이스로 또 옆으로 한번 하면은 키퍼가 받고 자 여기 헤딩으로 땄다가 레반도프스키가 빡 하면 들어가 버리죠. 떨궈주고 뒤에 떨궈주고 뒤에 아우 한번 꺾고 드디어 샤라탕 강 좋아 이거야. 완전 침착했어. 침착맨이었어. I wanna be happy.